김상여 부패방지국장 돌아가신 지 딱 2개월 됐네요.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우선 빕니다. 근래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행태를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존재기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자 빼고 건이란 이름을 넣어서 건이 권익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니, 아까서부터 보면 다 일반인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걸 못 들어봤다고 그러네요. 권익위원회 직원들이 그 자괴감 느끼는 게 있을 거고요. 국민들은 상당한 모멸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끝도 없는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권익위가 포함되는 것은 명품백 수수 사건이죠.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있고요. 요번에 명태균 씨로 비롯된 총선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김대남 씨 사건에서 비롯된 인사 개입 의혹이 있고요.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의혹 사건. 지금 아주 시끄럽죠? 양평 땅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사건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 건 한 건이 너무 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 한 건만 사실이라고 드러나도 현 정권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권익위가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 막아낸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가 방어되지 않을 겁니다. 이 정권이 유한하니까 그 주권자인 국민과 무한한 역사 속에 좀 권익위라기보다는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돌아가신 김 국장에 대한 사망 경위 조사서 제출했죠? 사실 오늘 그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마이크를 좀 아까 지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본인 잠깐만 그 마이크를 좀 입에 꼭 대고 하세요. 조사서 작성에 본인도 함께 했습니까?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의 주관적인 의견 죄송합니다. 부위원장의 주관적인 의견은 객관적인 서술로만 제출을 했습니까? 아니, 전혀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정승윤 부위원장 저번에 전원위원회에서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망경위 조사서에 이런 내용 담겼나요? 저는 사망경위서 작성과 거기에 대한 조사에 일절 관여를 받았고 고인이 그때 얘기했던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헬기를 불렀던 그 사건이 부당해서 힘들었다는 취지였나요? 아니면 다툴만한 사안도 아닌데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취지였나요? 그렇습니다. 뒤에 그런 사건들이 다 과중해서 힘이 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얘기 이외에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또 들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 사건도 힘들어했어요. 아니 본인 얘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또 이런 걸 정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증거가 있냐고요? 아니 찾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충분히. 아니 지금 아니 왜냐면 저는 자 됐습니다. 최근 유족들이 유서에 헬기 사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유서 봤습니다.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네. 고인과 이지문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과 통화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저 사건은 저기 이재명 대표님 헬기 사건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지문 이사장이 지금 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당사자는 이지문 이사장은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부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제3자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카톡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엄연히 나와 있는 팩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지문 이사장은 본인 당사자고요. 부위원장은 제3자예요. 근데 본인의 주장과 다른
부위원장은 다른 반대적인 해석을 계속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본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 좀 넣어주십시오. 다음 화면 넣어주세요. 저 내용 보이십니까?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야당 의원 전체를 고소고발하겠다는 거죠? 이 말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전원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전원위원이 부위원장의 사적인 동무들의 모임입니까? 전원위원회에서 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입장을 아니, 밝혀도 아니, 그렇지. 위원께서 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 입장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비공개인데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니, 권익위에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취지로 얘기도 했고 본인의 주장밖에 없어요, 이것도.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원위원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뭐 좀 감정적으로 다 해가지고 고소고발 다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원위원회가 부위원장의 사적인 모임의 자리입니까? 아니 저희 공익... 사적인 이야기를 그쪽에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답변을 한 겁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대해서 전원위원회 그래, 공직자의 공적 자리가 그렇게 사적 내용에 대해서 감정을 실어서 다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네? 아니 답변을 일부 위원님께서 제 입장을 요구 지금 말이에요. 때문에. 아까 천준호 의원하고 여기 위원장하고 마찰이 있을 때 뒤에서 웃음 보이셨죠? 아까 웃음 보이셨죠? 아니 제 얼굴 제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아니 자기가 이거 보세요. 지금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적 감정으로다가 뒤에서 자리하고 천준호 의원하고 위원장하고 압록을박하고 있을 때도 뒤에서 웃고 있었잖아요. 아니 제가 얼굴 제 얼굴 제가 봅니까 의원님? 위원장님.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삼자 보기 그렇단 말이야. 위원장님. 아야. 제가 저는 정승용 부위원장을 사고라고 비교하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고위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품위에 어긋나게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공적 자리에서 사적 입장을 가감없이 얘기한 부분도 굉장히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오늘 국회를 무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뒤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서로 감론을박하면서 이견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치핏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 자기는 걸 모르겠다고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강일 의원님. 아니 위원장님 네.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뭐 그거는 누구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니까 감사한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 제가 봤다고요. 봤는데 보면 지금 아 그거는 그 내가 못 본 상황이라서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자 다음 분 질의하세요. 예. 그러세요. 1분 더 드릴게요. 보충 질의하지 마세요. 아니 보충 질의 안 할 건데 신단 발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하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이광일 의원. 자.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니 지금 아니, 의원들이 아니, 얘기하는데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한 거에 대한 건 분명히 경고를 하셔야죠. 다른 거 경고하라고 합니까?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픽픽 웃고 있었는데 그걸 경고를 안 해요? 웃었나요? 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위원장님이 웃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못 봤는데. 아니, 본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저 정성윤 부위원장님.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찾아봤더니 저기 아니. 촬영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저 증거를 제출 못한 거예요. 저기가 촬영된 게 없대요. 아까 내가 다 뒤져봤는데. 그러면. 그래서 증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CCTV를 보든지 해서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성윤 위원장님 아니,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비웃었습니까? 아니, 위원님. 비웃었습니까? 아니 선생님, 위원장님. 예. 그때 감사 중지되고 중단된 이유입니다. 감사 중단된 이후에. 감사 중단된 이후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네. 제가 거꾸로 저기 사실은 신장식 의원님께 정말로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저보고 뭐랬습니까? 감사 중지되고. 아, 그만하세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얼마나 연설을 했습니까? 뭐 하자는 거야? 그 이야기 하지 마. 잠깐만. 자. 경고 주세요. 자. 아니 우리 정성윤 위원장님, 내가 다시 확인합니다.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자. 아, 자,
장관님 소재 내가 좀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아니, 확인하고. 자, 내가 확인하고 들으세요. 자, 정성윤 위원장, 부위원장. 그 웃었다는 것이 회의가 중단되고 나서 웃은 겁니까? 회의 중에 비웃은 겁니까? 회의 중에 웃은 바 없습니다. 없죠. 위원장님. 자, 그다음에 아니. 자, 그다음. 그다음에 신장식 의원과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신장식 의원님께서 저보고 저것이 저것이 했는데 제가 물건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합니까? 아니, 들은 직원들 많습니다. 여기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자, 가만히 있으세요. 자, 누구도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제가 그러면 이야기 들 아니, 정리할게요. 자, 정리합니다. 자, 우리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 또 뒤에 직원들 여러분들도 회의가 중단이 돼도 국회의원들 있을 때는 좀 그런 행동 좀 자제를 해주시고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 중에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또 우리 감사 온 의원들이 회의가 끝나도 옆에서 듣기에 민망하거나 옳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그 회의에 조금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회의가 끝난 다음에 했다는 걸 어떻게 그것까지 합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고발을 하시라라고 했을 때 정승윤 부위원장이 내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으니 그럼 나를 고발하시겠네.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접어봐라. 그러니까. 자, 우리 신장식 의원님. 근데 회의가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진짜 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회의가 끝났지만은 행동을 아니 회의 끝나기 전부터 듣고 있었다니까 공고를 그리고 저 공무원들이 왔네 왜 저양반 대리님이 넘어가십니까? 자 그 얘기는 안 믿고 저 사람 얘기는 있습니까? 자 의원님들 제가 판사도 아니고 판결문 내리려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회의 전에, 회의 중에 그 모습을 못 봤다 그러고, 우리 이광일 의원님은 회의 중에 그랬다 그러고, 당사자는 회의 끝나고 나서 그랬다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정도의 주의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뿐만 아니라 전부 회의가 중지가 되고, 진행이 되고, 중지되고, 그 과정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의를 좀 하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행동 거지,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제가 묻은 거. 아니, 근데 왜? 동료원 대원이가 나옵니까? 자. 정부하고 저기 사과하시는 거죠. 사과하는 거죠. 사과하는 거죠. 아니, 목소리 저도 커요. 사과하게 하세요. 목소리 너무 놓쳐요. 정부 놓쳐야죠. 경고는요. 자, 이강일 의원님. 아,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 아니, 바로 또 놓치게 자꾸 말하라고요. 아, 바로 또 주세요, 그럼요. 내가 이강일 의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이강일 의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다 주의를 주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지. 어디서 여기서 끝까지 경고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보지를 않은 상황을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그럼 CCTV 확인해 보세요, 우리 수석이. 예. 자, CCTV 확인해 보세요. 예. 자, 회의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회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종료하는 한창민 의원 질의하십시오.